여야 법사위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 수용 여부를 내일 최종 결정합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 받은 장학금 800만 원이 누구의 추천으로 지급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를 추천한 사람도 없고 조 씨가 셀프 장학금을 신청할 시스템도 없어 미스터리라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모레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부 특급 호텔에서 결제할 때 붙는 10% 봉사료, 법적 근거가 없어 내지 않아도 되지만 40년째 관례처럼 부과되는 실태를 CSI에서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군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일에 이어 두 번째 공개 비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 갈등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또다시 급락 쇼크를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1.64%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9월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아직 최종 결정 여부는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야 모두 하염없이 청문회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여러 의혹들을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 양일간 당일에 철저히 그 의혹 해소를 위한 본인의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8월 내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과 사흘 청문회를 요구했던 한국당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안에 불만입니다. 1, 3일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그건 합의 안 됩니다. 네? 그건 합의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합의한다는 게 합의되는 거 아니에요. 간사 간 합의사항인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 지도부는 내일 회의를 열어 합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증인 채택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전 재수 등 가족과 74억 사모펀드의 대표, 총괄 대표인 오촌 조카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회 절차를 정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가족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따른 공세로 보이는 증인 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곤란하고요. 정치권에선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정의당이 지난주 후보자 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준비 단장이 오늘 정의당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측은 청문회를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며 다시 판단을 미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바라는 정의당과 조국 지키기에 나선 여당 간의 파렴치한 부당거래라고 이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책과 또 부질함을 주신다면 달게 받고 법무부가 각종 의혹에 해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방문해 의혹을 소명한 건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 등과 달리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이 없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면 해당 장관 후보자는 낙마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소명을 들었지만 정의당은 적격 여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임명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위원장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의당이 적극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안건 조정 요구로 인해 전체 회의 의결은 피했지만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움으로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해달라는.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파렴치한 부당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국회에서 또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 입시 문제, 장학금 의혹 등 모두 교육부 관할에서 벌어진 일인데 교육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과정 의혹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맞자를 못하겠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한진그룹 갑질 논란 당시 교육부가 조원태 회장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해 학위를 취소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 회장 갑질 사건 때는 그게 쟁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정 편입학을 교육부가 이건 우리 소관이다 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횡포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 대한 의혹도 함께 풀자고 맞섰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에 대한 대학 입학 과정의 전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함께 풀어주시는 것이. 나 원내대표는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 정권에 사실상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특검이 불가피한. 민주당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이슈를 기승전 조국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는 동년배 학생들의 실망과 분노에 아프도록 공감한다며 공정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도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후보자는 오늘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자세는 낮췄지만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자격 논란에도 검찰개혁 추진을 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로 응수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20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매듭 짓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적격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정책 발표라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청문회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애초 국민청문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만 11건에 달합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검찰이 상급 기관장으로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 관련 의혹을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애초부터 서울시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겨냥해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죠. 그런가 하면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시키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대박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이태희 기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가 2017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의 사업 제안서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목적의 인프라 투자가 명시됐는데 기술력이 약한 신생업체가 까다로운 공공사업을 노린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충분히 전문 인력을 그 당시에 확보하고 있었느냐,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뭐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조금 특혜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해당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계약 1년이 넘도록 설계도와 사업면허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처음에 제출 요청하고 뭐 제출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제출하면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지를 한 거거든요. 조 후보자 가족의 약정 이후 이 사모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는 관급공사로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코스닥 상장사인 WFM과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두 회사 대표는 동일 인물이고 정관상 사업 목적도 똑같이 변경됐습니다. 조 후보 측은 사모펀드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이 재산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도 함께 살고 있다는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함께 사업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동생의 사생활 문제를 저희가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재산 문제가 다 함께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뉴스는 하동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커피 전문업체 등기부 등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임원과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동생의 전처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내 이사를 맡았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는 2009년 4월에 이미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까지 5년 동안 부산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5년 동안 총 매출액은 20억 원에 이릅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또 지난 2013년 이후에도 베이커리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함께했습니다. 위장 이혼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이혼한 뒤에도 두 사람이 고급 백화점의 커피점을 함께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서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지난 19일 위장 이혼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이혼 이후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학기 동안 장학금 800만 원을 받았는데 현 대학원장이 이 사실을 비판한 바 있죠.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누군가 추천은 했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 측도 교수도 아무도 추천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학금은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 장학금인 셈입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고 구평회 명예회장으로부터 401만 원. 2014년 9월 서울대 총동창회 신문에 실린 2학기 특지 장학금 현황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던 2014년 두 학기 동안 이 장학금으로 802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는 이렇게 고액 기부자들의 명패가 달려있는데 조 씨가 받은 특지 장학금은 이들의 기부금에서 지급됩니다. 기부자가 장학생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엔 아니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 관악회 혹은 서울대학교 쪽에서 했을 겁니다.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는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받는 구조인데 당시 환경대학원에는 조 씨를 추천한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환경대학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시 추천서를 써준 교수는 없고
특히 1학기 장학생은 2월에 제출하는데 입학 전이라 조 씨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관악회 장학금은 당시엔 학생이 직접 신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관악회까지 조 씨의 이름이 전달될 방법은 없는데 장학금이 지급된 겁니다. 관악회 측은 지급했다는 것 외에 남은 기록은 없다는 입장.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세요?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먹튀 논란에 이어 장학금 수령 과정도 의문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이렇듯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다시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고 조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고려대학교도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촛불집회가 개인이 아닌 총학생회 수준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2차 촛불집회 포스터를 붙입니다. 바로 옆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입장문이 붙었습니다. 총학 측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장학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생 개인 주최가 아닌 총학생회가 직접 주관해 28일 2차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의견 자체가 이게 어떤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뭐 좌우 진보 보수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 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좀 훼손되고 있다. 2차 집회는 1차 집회가 열렸던 이곳 아크로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학생회는 참가자들이 실제 구성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졸업 증명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캠퍼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차 촛불 집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개인 그 입장에서 준비를 해서 그분이 되게 많이 고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학우분들께서도 계속 이제 학생회가 주도해줬으면 좋겠다고. 촛불 집회 운영권을 위임받은 고려대 총학생회 측도 다음 집회 개최 여부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후보자 딸 장학금 문제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6업까지 당한 조 후보자의 딸이 어떻게 6학기 내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 핵심적인 의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상식적인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유급된 뒤 외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외부 장학금 규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또 성적 예외 조항을 만든 시기는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기 2년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근거 서류 초안과 과거 문서철도 공개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조 후보자 딸 외에도 성적이 낮은 다른 학생들도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조 후보자의 딸처럼 유급에도 외부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외부 장학금을 한 사람이 6학기 연속으로 독차지하면서 나온 특혜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입장을 고려하면 조금 그런 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부산대는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이번 보도도 아주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일 저자로 오른 문제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다시피 국내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에도 충분히 실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용 비율이 가장 낮고 논문 심사도 빨리 끝나는 국내 학회지를 택해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 교수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서 논문 특혜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돼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고 학회지엔 2009년 8월 게재됩니다.
조 씨가 지원했던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원서 접수 한 달 전에 간행물로 출간된 겁니다. 의학계 한 관계자는 국내 학회지는 국제학술지에 비해 심사 기간이 짧다며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국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연구한 이 논문은 10년간 단 두 번만 인용됐습니다. 이 학회지는 SCIE급으로 인정받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병리학 분야 76개에서 79개 학술지 가운데 인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부터는 SCIE급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단국대 지도교수도 조 씨가 대입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외 학술지가 아닌 국내 학술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는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이제 외국 저널에 실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대학 가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야당은 논문으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였다고 비난했습니다. SCI 일저자가 된 거 가지고 본인이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분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주말 내내 한일 양국 네티즌 사이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폭행을 당한 일본인 여성은 주말 내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중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3살 A씨. 지난 24일 A씨는 거주지로 찾아온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했지만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맞는데 일본인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조작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인 여성 B씨는 지난 24일에 이어 어제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도중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트위터에 자신이 먼저 A씨를 조롱했다는 상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난 주말 사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는 이것이 한국, 일상 다반사, 여행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반한 감정이 담긴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전달한 자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보안 자료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가 보안 자료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선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며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해도 해당 사업이 올해 4월 확정된 만큼 그 전까지는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 창성장 일대 차명투기 의혹에 대해선 자녀가 없어 조카를 지원한 것일 뿐이라며 금액으로 봐도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검찰이 미리 준비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공소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손 의원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보안 자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불법 체류 외국인 남성이 달리는 자동차에 세 번이나 뛰어들었는데 천만다행으로 가볍게 다치는데 그쳤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길 가던 남성이 도로가에 멈춰섭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차도로 뛰어듭니다. 달리던 자동차 옆을 부딪히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옆 차선으로 다시 뛰어들자 자동차가 급정거합니다. 다시 빠꾸 와가지고 요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예. 서 있더니만 갑자기 차가 순식간에 뛰어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뛰어가더니 또 달리던 자동차에 몸을 던져 나뒹굽니다. 그런데 또 멀쩡하게 일어납니다. 이 남성은 달려오던 차에 세게 두 번이나 부딪혔지만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카자흐스탄 국적인 35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3년째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A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치료비를 노린 고의 교통사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향을 가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도로 목숨 걸려고 뛰어들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강제 출국 조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외제차의 경우 사고 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점을 노려서 중고 외제차를 사들인 뒤에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뒤에서 따라붙더니 부딪힙니다. 또 다른 커브길에서도 갑자기 속력을 높이더니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주인은 26살 A씨. 지난 2016년 6월부터 낡은 중고 외제차를 몰고 모두 24번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뒤 현금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비싸고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당사자가 요청하면 예상 수리비의 60에서 70%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부서진 차량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보험금 1억 4천만 원 전액을 가로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할 때 그 누구나 다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그냥 속도를 내서 쭉 옆에를 긁고 가는 거예요.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부 특급 호텔에서 결제를 하면 이렇게 봉사료가 10% 요구되죠. 대체 언제 생겨난 건가 따져보니까 40년 전에 교통부가 제멋대로인 개별 팁을 금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호텔 영업을 시작했던 특급 호텔 등은 봉사료를 따로 받고 있지만 최근 문을 연 호텔에서는 봉사료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20% 봉사료를 내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취재진이 특급 호텔을 찾아서 이 봉사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민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 커피와 수프를 주문했더니 잠시 뒤 종업원이 맛깔스럽게 내옵니다. 음식을 먹고 계산서를 받아보니 32,000원 음식 가격에 10% 부가세와 10% 서비스 차지, 즉 봉사료가 포함됐습니다. 서비스 받은 거라곤 물 한 잔이 전부. 서비스라고 해준 거는 물 갖다 준 거. 봉사료를 안 내겠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고 했니까 그냥 그럼 빼주겠다고 해서 봉사료가 0원이 됐습니다.
다른 호텔에서도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 10% 봉사료가 포함됐고 내고 싶지 않댔더니 또 할인해줍니다. 비상에서는 마시는 건 아닌데 비싼 식사는 어떨까? 8만 3천 원어치 햄버거를 먹고 봉사료를 못 내겠다고 하자 역시 빼주는데 이들 호텔에서 요구한 봉사료는 말 한마디면 안 내도 됐습니다. 이런 봉사료는 왜 붙이는 걸까? 하지만 바로 들고 나가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해도 봉사료를 요구하고 팁 개념으로 받는다는 호텔도 있습니다. 팁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외국인 손님에겐 팁을 받고 봉사료도 따로 청구했습니다. The service charges included? No, I didn't. I left the tip and then... 팁을 이중으로 받은 셈입니다. 주사님 이분한테 제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봉사료는 저희 책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호텔이 봉사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0% 정률 봉사료는 30년 전 제멋대로인 관광업계 팁 문화를 정리하려고 정부가 권장한 비율. 하지만 이후 너도나도 10% 봉사료를 반강제 부과할 문제가 됐고 2006년 정부가 업계에 자발적으로 폐지를 권고했지만 일부 업체가 유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방식이 남아있어서 따로 10%를 표시를 한 거고 봉사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계 호텔은 대부분 봉사료가 없습니다. 손님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런 건 기대도 안 되고 있어요. 일반 소비자가 봉사료를 놓고 호텔과 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손님이 이걸 내가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맞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적 근거 없는 봉사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서 원치 않는 봉사료,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황당하죠. 그렇게 내리는데 안 내라고 하니까 안 가는 수밖에 없지. 그런 거를 모르니까.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 추석이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이른 추석인데 이게 늦여름이다 보니까 유통업계는 비상입니다. 음식물의 경우 배송 중에 변질될 걸 우려해서 냉장차와 보냉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선선한 밤 시간에 배송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각종 과일에 한우, 굴비 등 명절 선물 세트가 백화점 식품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상품은 차곡차곡 배송 차량에 실립니다. 냉장 시설은 필수입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 추석 배송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런 냉장 차량을 작년보다 10% 늘린 2천여 대를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도 석 달 전부터 일찌감치 냉장 차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열흘쯤 일찍 찾아오는 추석으로 늦더위 속 배송 전쟁이 예고되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백화점과 마트들은 산지 배송을 늘리는 한편 보냉재를 늘려담고 야간 배송을 도입하는 등 각가지 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 늘린 6,800명의 배송 인력들을 확보했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신선식품이 조금 빨리 부패할 수 있어서 그래서 냉장 배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른 추석에 배나 대추 같은 조기출하 성수품의 공급 차질도 우려됐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기상여건과 작황이 좋아 정부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농산물은 평시 대비 1.7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2.9배 등 평균 36% 공급을 확대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열흘이나 일찍 다가온 추석에 곳곳이 분주해졌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에 연일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한국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대단히 강력하고 또 구체적인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를 되풀이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데 이어 불만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국무부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 주한미 대사관은 이 내용을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은 돈 낭비라고 또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더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But I think it was unnecessary to do.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태도를 비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태도는 현명하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발언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불성실한 징용공 문제 대응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스스로 폭탄을 끌어안았다. 우리 스스로 에치선 라인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표류하는 한국 외교안보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우려했습니다. 지소미아를 미국의 중재 개입이나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부터 결국은 우리가 다시 폭탄을 끌어안은 양상이 됐습니다. 한미동맹 균열로 비칠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에치슨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에치슨 라인 밖으로 걸어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껴안았는지 혹은 일본의 리스판스를 기다리는 말하자면 공을 일본 테니스 코트 안으로 집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이전에 해결을 목표로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 일본은 화이트 국가 배제 철회를 재고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우리 금융시장이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 붕괴 직전까지 뒷걸음쳤고 코스닥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우리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압박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30포인트 넘게 빠진 1915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909선까지 밀리며 1900선 붕괴가 우려됐지만 오후 들어 다소 회복되며 전거래일보다 1.64% 떨어진 1916.31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450억 원어치를 팔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3%대 떨어지는 등 시가총액 상위주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4.28% 폭락하며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5일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원화 가치도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만 7.2원이나 오른 1217.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데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일본의 추가 보복도 예상되고 있는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실제 이루어질지 뭐 그 결과가 어떨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또 최근에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인데 여러 가지 좀 변동성 요인 자체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증시 불황의 장기화 우려 속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그램당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홍콩에서 석 달간 계속되고 있는 시위가 또다시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시위대와의 대치 속에 경찰이 물대포에 경고 실탄까지 발사한 건데요. 우리 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시위 사태 안정시까지 홍콩 여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강목을 휘두르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중인 급박한 상황.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권총을 꺼내든 경찰 6명 가운데 한 명이 공중에 경고사격을 한 겁니다. 경찰은 시위대뿐 아니라 기자들을 향해서도 총을 겨눴고 물러나라고 호소하는 시민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should bear the main responsibility and they cause such a hatred among the people.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고사격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져온 시위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대포차도 처음 동원됐습니다. 어제 시위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 모두 38명. 체포된 사람은 36명인데 12살 소년도 포함됐습니다. We did a very peaceful protest, but the government does not respond. That's why we go on the street. 충돌이 재연되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해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3주째 불타면서 세계가 비상입니다. 화재 원인으로 브라질 정부가 농경지 개간을 위해서 숲을 태운 아마존 난개발이 지목되는데 그렇다면 앞서 산림으로 농장을 개발시킨 곳에서 고기 등 먹거리를 제공받은 우리도 화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불바다로 변한 아마존 열대우림.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땅과 하늘을 집어삼키고 태양마저 가릴 기세입니다. Às vezes nem me alimentar direito, que eu não posso encher o estômago porque a falta de ar não deixa. 연기는 한반도 길이의 두 배가 넘는 2,700km까지 날아가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로를 암흑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인접국 볼리비아에서는 서울의 15배 면적이 불에 타고 아르헨티나 하늘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3주째 이어진 아마존 산불은 남미 대륙을 넘어 이제 우주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동식물 300여만 종이 사는 생태계 보고 아마존은 지구의 산소 20%를 공급해 세계의 허파라 불리죠. 그래서 이 초대형 재난을 인류의 위기로 보는 시선이 커집니다. L'Amazonie, c'est notre bien commun. Nous sommes tous concernés.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se fires, both I think for the immediate damage. Perché no, con l'impegno di tutti siano domati al più presto. 그런데 정작 산불 피해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은 세계의 관심을 내정 간섭이라며 발끈해야 합니다. Falou da a nossa Amazônia, né? Teve a desfaçatez de falar a nossa Amazônia. Incêndios florestais existem em todo o mundo. Isso não pode servir de pretexto para possíveis sanções internacionais. 이렇게 민감해하는 이유는 정부의 아마존 개발 정책 때문입니다. 올 들어 브라질에서 난 산불은 7만 4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이상 늘었습니다. 농경지 개간을 위해 숲을 태운 게 화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산불 실태를 숨긴다는 불신도 큽니다. 거리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환경 파괴를 규탄하는 시위는 스페인, 독일 등
세계 각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산불이 브라질만의 책임일까요? 파괴된 아마존 삼림엔 농장과 목장이 들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소고기와 콩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시위대가 G7 정상들을 풍자한 가면을 쓰고 아마존에 불을 지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선진국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Time to act against inequalities. Time to act against poverty. 불타는 아마존을 보는 지구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시인 신경림은 어릴 적 날마다 막걸리 심부름을 다니면서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평생 피절질리를 하지 않았고 취한 색시를 업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원망할 수는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소설가 조정래는 아버지가 대처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철들고 30년 뒤에야 고향 절집에 찾아가 그 사실을 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삶을 추적해 쓴 소설이 유명한 태백산맥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태백산맥을 보니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한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불효를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은 자식이 일생에 받고 싶어하는 훈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한 청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국 후보자 딸 같은 호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방송 앵커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짠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막대게 자라서 버릇없다는 어떤 욕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자식에게 아버지 걸고 하는 욕설보다 더한 모독은 없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 조국 후보자는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한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겸허한 고백이라면서 한 말입니다만 한 가지 사실만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신문 칼럼에 특목고가 입시 명문이 되어버렸고 특목고 진학 혜택을 상위 계층이 누리고 있다고 쓴 것이 2007년 4월이었습니다. 딸을 외고에 입학시키고 한 달 뒤였습니다. 설사 아무리 아니한 아버지라고 해도 딸이 특목고 간 사실까지 모르고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판이라는 상상 속 벌레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이 벌레는 무엇이든 등을 지려고 한다는데 무거운 짐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 짐을 내려주면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짐을 진다는데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다는데 조국 후보자는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에게 힘에 부치는 짐을 지라고 강요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8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아니한 아버지였습니다. 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출근길에만 잠깐 비가 내리지만 대부분 지역은 종일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그중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당분간 비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강수량은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에서 300mm 이상 아주 많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은 최고 3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전주와 대구가 22도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반대로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이 27도, 서울은 3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제주 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파고도 상당히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정도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만 현실은 그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소미아 파기에 국내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혹시 조국 후보자 문제와 연결 지은 건 아닌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